18명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동안 같이 했던 선수들 우리나라 축구를 끌고 갈 진짜 앞길이 창창한 선수들입니다.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올림픽 대표팀 이제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 18명 명단을 봤을 때 우리 김영일 위원의 소감. 저는 이 뽑힌 선수들도 뽑힌 선수들인데 아쉽게 탈락한 선수들이 먼저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선수 출신으로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선 그 선수들이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제 K리그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더 큰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먼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명단을 봤을 때는 팀의 컬러가 확실히,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팀 컬러가 확실히 보이는 명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사이드 이제 공격으로 뽑혔던 엄원상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초만 해도 이제 부상으로 이제 뭐 광주에서 게임도 많이 못 나오고 이랬는데 뭐 컨디션을 많이 회복을 한 후에 뭐 최근에는 이제 게임도 많이 뛰고 이랬지만 그래도 작년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부상의 그런 여파가 있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승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김학범 감독이 이제 뭐 스피드를 갖고 간다는 전술 전략을 갖고 있으면 뭐 엄원 선수 지금 계속 뽑아놓고 훈련을 해본 결과 된다는 확신이 섰으니까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엄원상 그리고 이동준 거기다가 뭐 정승원까지 그 송민규까지 더할 수 있다면 스피드 면으로 공격을 끌고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카드로 저는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이랑 또 코칭 스텝이 올림픽 코칭 스텝 보는 입장이랑 또 틀리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김진아 선수한테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를 진짜 감독 아들이다 막 그런 얘기도 그냥 폼이 좋으면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김진아 선수가 아마 김학범 감독의 플랜에 무조건 김진아 선수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아시안게임 때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아 선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장점이 뚜렷하게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추측 중에 손흥민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회로도 돌려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만약 여기 진짜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되고 원팀이 됐겠죠. 그러나 뭐 본인은 손흥민 선수는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지만은 또 걸림돌이 너무 많았을 현실적으로.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팬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그래도 이제 황희조 선수가 나가서 본인이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니까는 저희는 뭐 황희조를 믿고 가는 수밖에. 자 다음은 이제 그 선수 출신으로서 선수 시선에 봤을 때 이제 와일드카드. 일단 김민재 선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민재 선수 베이징에서 나온다는 거 이제 완전히 사실화된 거죠. 네, 사실화된 거고 이제 팀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먼저 올림픽에서 픽을 했다는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팀을 가든지 그 팀에서는 보내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도 김민재 선수라는 진짜 대단한 선수를 데리고 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김민재 선수의 좀 뭐라 김민재 선수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데리고 가고 싶은 팀이야. 근데 민재가 나 여기 팀 가겠다. 근데 이거 올림픽 잘하고 가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나는 팀에 구단 주고 팀의 감독이면은 잘하고 오라고 보내줄 것 같은데. 데려가면 이제 처음 시작인데 시작부터 막 톡톡톡 할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진짜 1년 계약하는 거 아니고 단기 계약도 아니고 뭐 진짜 뭐 3, 4년 갈 건데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팀에서도 아니 또 좋은 뭐 국제 대회인데 좋은 성적 내고 오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오면은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더 성장할 거고 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창훈 선수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권창훈 선수 뽑은 거 보면은 그래도 권창훈 선수도 김학범 감독, 어느 감독이나 다 좋아할 만한 권창훈 선수긴 한데 이번에 또 권창훈 선수를 좀 더 깊게 활용하기 위해서 모르겠어. 어떤 전술을 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7월 16일 날 프랑스랑 평가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권창훈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정확히 권창훈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답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범 호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많이 뛰었던, 정말 선수들 내에서도 리더십 있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었던 이상민 선수가 이번 명단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계속 같이 해왔던 주장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떨어졌을 때 선수단이 느끼는, 그런 같이 생활을 했던 선수단이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상민 선수한테 캡틴을 주고 계속 맡겼다는 거는 이상민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인 거고 상심이 크겠죠. 그래도 분명히 남은 선수들을 더 챙겼을 그치?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게 캡틴의 역할이고 캡틴이 갖고 있어야 무게이고 그 무게감인데 분명 이상민 선수는 그걸 충분히 보여줬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뽑힌 선수들이 이상민 선수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들겠죠. 그 감정 가지고 그대로 가서 올림픽 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상민 선수 목까지 충분히 띄워주면 됩니다. 정태욱 선수가 캡틴 역할을 뭐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같은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욱, 이상민 같은 자리니까는 아마 정태욱 선수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여주고, 이상민 선수도 상심을 하더라도 빨리 이제 좀 풀 털어버리는 것도 본인이 딛고 넘어가야 할 이제. 그렇지. 또 뭐 발전의 과정, 성장의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18명의 명단이 이제 선발이 되면서 이제 향후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7월 2일 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그때 이제 소집이 다시 돼서 훈련을 이어가고 일단은 18명 선수, 요 선수들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평가전을 두 차례 지금 국내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7월 16일 프랑스전, 이제 출정식이 되겠죠. 상암에서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프랑스랑 하기 전에 이제 한 차례 더 이제 경기가 잡혀져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대 국가가 결정이 안 됐고, 또 스페인이 되지 않을까. 또 스페인이 또 일본에서, 일본이랑 평가전을 한다고 하길래, 어쨌든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조언이나 아니면은 응원의 격려의 한마디 해준다면, 아까 김학범 감독님이 사과 한번 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선수들한테도 사과 한번 치자 이제 입버릇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18명의 선수들이 진짜 일본 가갖고 사과 한번 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출사표라고 보면 되겠지만, 사고 한번 치자. 사고 한번 충분히 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사고 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